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주여 이러한 현충일 특별 예배 말씀을 누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빛비춰 주시고 또 주여 주님의 놀라운 이 계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를 어떻게 체험해야 될지 문제가 무엇인지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오늘 메시지 1번의 제목은 그리스도를 체험하는 것의 내재적인 의미입니다. 그리스도를 체험하는 것의 내재적인 의미입니다. 그리스도를 체험한다는 것은 여기 이제 말씀을 보면 주로 빌립보서 말씀을 다 다루고 있잖아요. 그러고 있는데 그 내재적인 의미가 뭘까요? 안에서 그리스도를 체험하는 것에 내재적인 의미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볼 때 내재적인 의미는 그리스도를 어떻게 해요? 살고 그리스도를 확대하는 것이다. 그리스도를 사는 것은 하나의 비밀이고 그리스도를 확대하는 것은 무한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그러면 이러한 제목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체험하는 면에서 좀 부족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이 메시지가 우리에게 생활 가운데서, 교회 생활 가운데서, 몸의 생활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살고 그리스도를 확대하는 것에 있어서 진보할 필요가 있겠죠. 또 그런 것을 실제로 살아낼 필요가 있겠죠. 근데 이제 바울이 빌립보서를 그 쓸 때 어디에 있었어요? 감옥에 있었어요. 감옥에 있었어요. 하여튼 바울은 감옥에서 이렇게 편지 쓰고 어떤 역사를 하는데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또 빌립보성 첫성인 마케도니아 첫성인 빌립보에 갔을 때 가자마자 어디로 들어갔어요? 감옥에 들어갔어요. 지하감옥 그것도 중재인이 갇히는 지하감옥에 들어갔는데 거기서 바울은 신라와 함께 그리스도를 확대했는데 거기서 바울은 낙심하거나 실망하지 않고 기도하고 찬미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지진을 일으켜서 이 감옥문이 열리고 창고가 다 풀리고 그래가지고 간수가 놀래서 자결하려고 할 때 바울이 뭐라고 했어요? 죽지 말아라. 우리 다 여기 있다. 해가지고 그날 저녁에 이제 간수와 그 가정이 다 구원받는 이러한 역사가 이루어졌어요. 그게 뭡니까? 그리스도를 확대했다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표현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막 이 간수도 놀래가지고 앞에서 엎드려가지고 선생님 어떻게 해야 우리가 구원을 받겠습니까? 라고 할 정도로 그런데 또 이 로마 감옥에 있었을 때 로마 감옥에 있었을 때도 바울은 여전히 그리스도를 확대했습니다. 그랬을 때 빌립보서 4장 22절에 보면요 가이사라 집 사람들 몇 명을 구원시켰다고 가이사라는 면 아니라 가이사 황제 황제의 가족들, 황제에 관계된 그 가족, 친척들이든지 하여튼 관계된 사람들을 구원시킨 거예요. 그건 뭘 얘기합니까? 로마 감옥에서 바울이 그리스도를 확대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았으면 어떻게 그들이 예수를 믿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직장생활하든, 가정생활하든, 교회생활하든 나를 통해서 뭐 어떻게 돼요? 우리 그리스도를 확대해야 되는데 그리스도를 확대하려면 뭐야? 그리스도를 살아야 되겠죠. 아멘. 예. 저도 이제 직장 생활을 15년 했는데 78년도에 직장에서 여권과 비자를 내주고 비행기표를 다 대주고 미국을 가서 이제 갈 수 있도록 해줬어요. 왜 그랬냐면 이제 열흘만 휴가 냈는데 45일 만에 돌아왔어. 그럼 직장이 해고돼야 하는데 당장 해고되는 것이죠. 근데 해고 안 됐어요. 그 왜 그랬을까요? 제가 이제 그때 어쨌든 그들이 볼 때 그 사장이 볼 때 이 사람이 뭔가 이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어떤 그것이 냄새가 났겠죠. 그래서 이 사람을 이 회사에 유익하다 이익을 많이 줬다 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그렇게 했어요. 만약에 그리스도를 확대하지 않았다면 그렇게 안 보냈겠죠. 우리가 직장생활할 때 직장생활이 힘든 것은 일 자체가 힘든 게 아니라 대인관계, 직원들과의 관계 이런 것들이. 그래서 우리는 직장을 사내서 이제 회식하고 그러면 1차, 2차 하는데 대개 이제 2차, 3차 하면은 그 직장에 회식할 때 모여서 직원들이 뭐 하냐면 사장 욕하고
또 교회 뭐 직장에 대해서 투덜대고 뭐 하여튼 이런 거죠. 예.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전혀 관여하지 않았죠. 예. 우리가 이제 이러한 그 어디서든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그리스도를 살고 그리스도를 확대할 때 이것이 참다운 내재적인 의미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멘. 여기 빌립보서 이제 전체 주제가 뭐냐? 그리스도를 체험하는 거잖아요. 아멘. 근데 빌립보서 앞에 뭐가 있어요? 에베소서예요. 뒤에는 뭐가 있어요? 골로새서예요. 에베소서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얘기하고 골로새는 뭐예요? 머리, 몸의 머리이신 그리스도를 얘기하잖아요. 그럼 머리에까지, 몸의 머리이신 그리스도에까지 자라려면 뭐가 필요해요? 빌립보서에 그리스도를 체험하는 게 필요합니다. 아멘. 이제 그리스도가 우리의 표현이요, 생명이요, 표현이요, 또 본이요, 또 이제 능력이요, 목표요, 또 비결이라는 것을 우리가 체험할 필요가 있죠. 아멘. 이제 그리스도 이제 1장에서 보면 여기 오늘의 우리 말씀 카드 있지만 1장에서 이제 3절부터 6절까지 보면 거기에 복음의 확산을 위해 교통에 왔기 때문입니다. 이런 말씀을 했어요. 5절에 왜냐하면 여러분이 첫날부터 지금까지 복음의 확산을 위하여 교통에 왔기 때문입니다. 아멘. 복음의 확산을 위해서 전파했기 때문입니다. 그러지 않았어요. 교통이라는 말을 썼어요. 자, 교통에는 뭐야? 수직적인 교통과 수평적인 교통이죠.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교통, 지체들과의 수평적인 교통. 이게 교통이라고 얘기했을 때 뭐가 전제되냐면 몸 안에서의 생활이 전제되는 거예요. 아, 네. 몸 안에서 교통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머리이신 그리스도와 교통할 뿐 아니라 지체들과의 교통이 필요한 것이죠. 아, 네. 그래서 이런 복음의 확산을 위해서는 뭐가 전제되어야 돼요? 몸 안의 생활, 몸 안의 교통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아멘. 할렐루야. 아멘. 뭐가 필요해요? 몸 안의 교통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이러한 그 복음 전파에 있어서 충격력이 있고 열매를 맺으려면 이제 거기에 뭔가 건축이 있고 뭔가 교통이 활발해져서 살아있는 어떤 사랑의 어떤 느낌을 가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자, 우리가 이제 겨울에 모닥불을 피잖아요. 모닥불. 모닥불을 피면은 사람들이 모여들어 안 모여들어요? 모여들어요. 왜 모여듭니까? 따뜻하게. 근데 모닥불이 꺼지면 어떻게 돼요? 다 흩어져 버려요. 그래서 생활 가운데 우리 가운데 포도나무 요한복음 15장에 있는 포도나무, 나는 포도나무여 여러분은 가지니, 그랬죠? 아이 아버지는 농부고 여러분은 가지인데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으면 뭐라 그랬어요? 열매를 많이 맺는다고 그랬어요. 이 포도나무와 포도나무 가지는 하나의 생명의 관계죠. 몸에,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은 생명이 그 안에 흐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몸의 생활 가운데서 뭐래 서로 사랑 안에서 건축해야 되는 것이죠. 그럼 제3자가 볼 때, 다른 사람이 볼 때 많은 사람들은 지금 헤매고 있는데 어디를 원하냐면 어디를 가면 사람들이 서로 사랑하고 건축되고 하나로서 나타나는가 그런 곳에 가기를 원하는 것이죠. 아, 네. 따뜻한 모닥불같이 피어 따뜻한 어떤 곳이 있는 곳을 찾아가는 것이죠. 아, 네. 근데 가보면 뭐예요? 냉랭하거나 처음엔 좋은 것 같은데 보니까 차갑습니다. 따뜻하지 않아요. 그럼 어때요? 떠나는 것이죠. 자, 이건 뭘 얘기하냐면 우리가 복음을 확산하는 데 있어 전제 조건이 뭐냐면 몸 안에서의 생명의 사랑의 교통과 건축이 있을 때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그걸 보고 모여드는 것이죠.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개인적으로 가서 전하는 게 아니에요. 몸 안에 어떠함이 몸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사람들이 몸의 어떠함을 보고 들어오는 것이죠. 맞아요, 틀려요? 아멘. 그럼 우리는 복음의 확산을 위해서 교통, 몸의 교통, 사랑의 교통, 건축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아멘. 맞죠? 아멘. 네. 그래서 이러한 여러분 속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신 분께서 그리스도 예수님의 날까지 그것을 완성하실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삶은 복음을 확산하는 몸 안의 생활, 교통, 이러한 것이 이제, 교통을 유지한 생명의 교통을 유지할 때 우리의 어떠한 모습을 보고 사람들은 이것을 보고 이제 들어오는 것이죠. 남아 있으려면 계속해서 이러한
생명의 교통, 몸의 생활이 아주 사랑스럽고 따뜻하고 건축되어야만 계속 남아있고 이제 유지되는 것이죠. 그런데 반대로 이런 건축이 없고 사랑의 어떤 그 이 교통이 또 주님과의 교통이 부족하다면 있는 사람도 다 떠나게 되겠죠. 그 회복을 떠나는 것이 뭡니까? 그가 그리스도를 체험했는지 모르지만 누림이 부족한 것이죠. 아까 이제 처음에는 얘기하셨잖아요. 그 그리스도를 체험하는 것과 그리스도를 누리는 차이가 뭐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를 체험하는 것은 어디서? 영 안에서. 그리스도를 누리는 것은 뭐예요? 혼 안에서. 그런데 그리스도를 체험한 영 안에는 거듭났습니다. 문제없어요. 그런데 빌립보 교회의 문제가 뭡니까? 바로 혼 안에서의 문제입니다. 혼 안에서의 문제입니다. 거기 이제 빌립보서 4장 2절에 보면 누가 나와야 자매는 두 분이 나오죠. 유오디아와 순두개. 유오디아와 순두개. 그분들은 뭐야? 같은 생각을 하지 않은 것이죠. 같은 생각. 그래서 여기 이제 보면요. 빌립보서 그 2장 2절에 보면요. 여러분은 같은 것을 생각하고 같은 사랑을 가지며 혼 안에서 연결되고 한 가지 것을 생각하여 나의 기쁨이 넘치도록 해주십시오. 바울이 기뻐하는 것은 뭐냐면 빌립보에 있는 성도들이 영 안에서 하나일 뿐 아니라 혼 안에서도 하나이기를 바라는 것이죠. 그때 기뻐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때 당시에 바울이 편지를 쓰게 된 동기가 뭡니까? 거기에 영 안에서는 하나일지 모르지만 그 체험은 영 안에서 체험은 있을지 모르지만 혼 안에서의 누림이 부족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빌립보서를 쓰게 되죠. 물론 빌립보서를 쓰게 된 몇 가지 이유는 있어요. 그 당시에 빌립보에 유대인들, 이 바리새인들이 이러한 바울이 전한 복음에 대해서 아주 방해를 하고 있었어요. 또한 유대인 믿는 이들 가운데에도 바울과 경쟁하고 시기하고 질투해서 믿는 이들인데 또 바울의 복음이 전한 거에 대해서 또 방해하고 있었어요. 또 이 빌립보 성도들이 바울과 함께 복음에 참여해서 진보하기를 위해서 빌립보서를 썼는데 더 이 쓰게 된 것이 뭐냐면 빌립보 교회 하나의 문제, 분쟁이 있었던 거죠. 혼 안에서 하나 되지 않은 것. 이것을 위해서 이제 바울이 이 빌립보서를 쓴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27절에 보면요. 오직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십시오. 그래 내가 가서 여러분을 만나보든지 떠나있든지 여러분이 한 영 안에 어디에? 굳게 서서. 아니요, 굳게 서야 됩니다. 복음의 믿음과 더불어 한 혼으로 함께 분투하고 있다는 것을 내가 듣도록 해주십시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2장 20절에 21절에 보면 나와 같은 혼이 되어 여러분의 사정을 진심으로 돌볼 사람이 디모데 외에는 나에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바울과 디모데는 같은 혼이었어요. 같은 한 영이었고 같은 혼이었기 때문에 완전 하나였어요. 근데 빌립보 성도들이 그런 면에서 같은 영 안에 있었는지 모르지만 같은 혼이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우리 가운데 유오디아 순두개처럼 정말 주님 사랑하고 집회도 잘 나오고 다 좋습니다. 그런데 생각이 같지 않은 거예요. 생각이 같지 않기 때문에 이게 이제 하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림이 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 집회 가운데 이제 어떤 약한 지체는 자기가 하고 이렇게 생각이 같지 않은 사람, 말하자면 자기한테 상처를 준 자매가 있으면 그 집에 안 가고 왔다가도 가버려요. 참이 이거 어려운 거예요. 빌립보 교회의 문제가 영의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혼의 문제가 있어요. 생각이 같지 않아요. 자, 생각이 같지 않을 때 뭐가 필요합니까?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뭐가 필요해요? 변화가 필요한 것입니다. 변화가 필요한 겁니다. 변화되려면 뭐 어떻게 해야 돼요? 생각을 새롭게 해요. 생각을 새롭게 해요. 생각을 새롭게 해야 돼. 변화되는 거예요.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다. 이 생각이 새로워지려면 어떻게 돼요? 그리스도 예수의 생각으로 바뀌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5절부터는 여러분은 이 생각을 하십시오. 품으십시오. 곧 그리스도 예수의 생각이니. 그러면서 일곱 가지 단계로 낮아지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는 것이죠. 자기가 끝난 것이죠. 자아가 끝나고 육체가 끝난 것이죠. 결국 혼이 하나 되지 않았다는 것은 어떤 생각이 하나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건 뭐예요? 아직 자아가 파쇄되지 않은 것이죠. 여러 가지 변명을 하지만 요디아와 순두개의 문제는 뭐예요? 주님 사랑해요. 집에 생활 잘해요. 그렇지만 둘이 하나가 안 됐어요. 그 왜 그랬다고 했어요? 혼이 변화되지 않는 거예요. 혼이 변화되지 않았다는 건 뭐예요? 생각이 바뀌지 않은 거예요. 무슨 생각을 해요? 그리스도 예수의 생각으로 바뀌지 않은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생각이라는 것은 뭘 얘기합니까? 일곱 단계로 낮아지는 거예요. 맞아요, 틀래? 그러므로 우리가 이 빌립보 교회의 문제가 오늘날 회복 안에 있는 교회들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림이 없어. 누림이 없습니다. 이제 여기 보면요. 3장에 보면은 3장 8절에 그럴 뿐만 아니라 내가 모든 것을 또한 해로운 것으로 여기는 것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탁월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때문에 모든 것을 해로운 것으로 여기고 그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깁니다. 그래서 아멘. 내가 그리스도를 얻고 이런 말씀했어요. 자, 이 빌립보서 3장 8절은 바로 누림을 위한 것이죠. 혼의 문제를 다루는 것이죠. 그래서 이 바울은 뭐냐면 그리스도를 아는 내 주 그리스도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탁월하기 때문에 그리스도 아닌 것들을 뭐야 다 해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겼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배설물 그러면 고상한 똥으로 여겼다는 거예요. 똥으로 여겼다는 거예요. 그건 굉장히 아주 선포죠. 자,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님 아닌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배설물로 여기는가? 그것을 배설물로 여긴다는 것은 생각이 바뀐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만 표대요, 표준이요, 목표요, 모든 것으로 삼고 그리스도를 향해서 쫓아가는, 추구하는 이런 사람이 아니면 배설물로 여길 수 없죠.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다른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긴다는 것이죠. 한번 묻겠습니다. 자매님들은 그리스도 아닌 여기 빌립보서 3장 8절에 있는 것처럼 내 주 그리스도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탁월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스도 아닌 것을 해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깁니까? 아멘. 놀랍습니다. 바울은 그랬어요. 그래서 바울은 그러한 그리스도를 추구하고 표준으로 삼고 표대를 향해 달려갔는데 여기 이제 3장에 보면요 8절 이후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2절에 보면 내가 이미 획득하였다는 것도 아니고 이미 온전하게 되었다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나를 붙잡으셨기 때문에 나 또한 그리스도를 붙잡으려고 힘을 다하여 모여 추구하는 것입니다. 형제님들, 나는 아직 내가 붙잡았다고 여기지 않습니다. 나는 오직 한 가지 일만을 합니다. 즉 뒤에 있는 것들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들을 향하여 힘을 다해 수고함으로써 나에게 주신 상을 위하여 푯대를 향해 달려갑니다. 뭘 향해 달려가요? 푯대 목표. 표대가 누구예요? 그리스도. 이제 예수 믿기 전에 어떠한 것도 배설물 여길 뿐 아니라 예수 믿은 다음에 그리스도를 체험한 것도 뒤로 던진다 그랬어요. 아멘. 우리는 과거에 우리가 그리스도를 체험한 것이 있죠? 누린 것이 있습니다. 그거 붙잡으면 안 돼요. 오늘 새롭게 뒤에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것을 향하여 표대를 향하여 추구하고 달려가야 되는 것이죠. 아멘. 그때가 참 좋았어. 이거는 좋은 게 아닙니다. 지금은 나쁘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때가 참 좋았어. 그 말하면 안 돼. 옛날에요.
지나간 흘러간 물이에요. 지금 우리 현재가 좋아야 돼. 현재가. 자매님을 그때가 좋습니까? 현재가 좋습니까? 현재가 좋습니다. 진짜 현재가 좋아요? 앞으로 미래는 안 와요. 그렇지만 미래에도 좋고 현재도 좋은 뭐예요? 누구를 표대를 향해서? 그리스도를 표대를 향해서. 목표를 향해서 추구하고 달려가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하십니까? 아멘. 이러한 삶을 살 때 이제 우리가 바뀌는 것이죠. 그래서 3장 17절에 보면 형제님들 여러분은 함께 나를 본받는 사람들이 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우리를 본으로 삼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이들을 눈여겨보십시오. 자,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도 그랬어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 같이 여러분은 나를 본받으십시오 했죠. 여기 이제 빌립보서 3장 17절에도 여러분은 함께 나를 본받는 사람이 되십시오 얘기하고 그리고 여러분이 우리를 본문으로 삼는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이들을 눈여겨보십시오. 이건 뭡니까? 바울이 우리의 본이지만 바울처럼 그리스도를 본받는 형제, 자매, 지체들이 있을 때 우리는 그 지체들을 눈여겨보고 배우라는 것이죠. 교회 안에 정말 그리스도를 본받는 지체들이 참 많습니다. 저도 어떤 데 보면 아 정말 대단하구나. 저 자매는 정말 대단하구나. 그리스도를 추구하고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달려가고 있고 그렇죠? 시간과 물질을 투자하고 그런 본이 되는 지체가 참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이런 눈여겨봐야지 딴 사람 눈여겨보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사람들은 다 이렇게 자랑하는 게 많아요. 어떤 사람하고 5분만 얘기하면 그 사람이 추구하는 것이 뭔지를 알아요. 대개 어떤 사람들은 다 이렇게 만나서 얘기하면 자기 자녀를 사랑합니다. 자기 사업을 자랑합니다. 근데 우리가 자랑할 분은 누구예요?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하나 입만 열면 자랑하는 사람. 어떤 바둑하는 사람 바둑은 얘기만 하고. 우리는 입만 열면 누구 얘기해야 돼요? 그리스도. 그리스도밖에 모르는 거예요. 중심이 그리스도고 둘레가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가 중심이야 전부해야 돼요. 바울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분은 그리스도를 체험했고 그리스도를 누렸어요. 아이가 음식 억지로 먹이면 그건 이제 체험하는 거죠. 음식을. 그렇지만 누릴 줄 모르는 것이죠. 우리는 그리스도를 영 안에서 체험할 뿐 아니라 혼 안에서 그리스도를 누릴 줄 알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빌립보서를 쓴 것은 혼 안에서도 누릴 줄 아는 사람들이 되게 하기 위해서 빌립보서를 쓴 거예요. 자매님들은 영 안에서 그리스도를 체험할 뿐 아니라 혼 안에서 그리스도를 누리고 계십니까? 아멘. 하여튼 묻는 것마다 아멘 하시니까 좋습니다. 우리가 생명 안에서 성장하는 유일한 길은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체험할 뿐만 아니라 누려야 됩니다. 아멘. 누리지 않으면 회복을 떠날 수도 있습니다. 아멘. 되게 떠나는 사람들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떠나는 거예요. 하나, 실제가 없다. 실제가 없다. 사랑이 없다. 또 하나는 그 가족이나 어떤 야심. 이 야심과 용서하자는 마음, 누리지 않은 거, 그런 것 때문에 떠나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회복은 안 떠나더라도 누림이 없으면 집회에 가고 싶어요? 안 가고 싶어요? 안 가고 싶어요. 그건 왜 그래? 누림이 없기 때문에. 누림이 없어요. 누림이 없기 때문에. 누림은 혼의 문제예요? 영의 문제예요? 혼의 문제예요. 빌립보 교회의 문제는 영의 문제예요? 혼의 문제예요? 혼의 문제예요. 요디아 순두개는 영의 문제예요? 혼의 문제예요? 혼의 문제예요. 그러면 혼에서 뭐가 문제예요? 변화되잖아요. 생각이 바뀌잖아요. 생각이 바뀌려면 어떤 생각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생각. 바뀌어요. 그리스도 예수의 생각은 핵심이 뭐예요? 7단계로 낮아지는 거죠. 빌립보서 5장에 2장 5절에 나와요. 각자 하는 거예요. 하여튼 낮아지는 거예요. 바울이 그러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빌립보서 성도들에게 그러한 편지를 쓸 수 있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기 이제 보면요.
여기 한 가지 것을 생각한다고 그랬는데 빌립보서 2장 2절에 보면 여러분은 같은 것을 생각하고 같은 사랑을 가지고 혼안에서 연결되고 한 가지 것을 생각하여 나의 기쁨이 넘치도록 해 주십시오. 자,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이 바울을 기쁘게 하려면 한 가지 것을 생각해야 된다. 그 한 가지 것이 뭐예요? 그리스도를 푯대를 향하여 달리는. 그렇죠? 그리스도를 목표로 해서 표준으로 해서 전진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오직 한 가지 것을 생각. 그리스도만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생각으로 바뀌어서 변화되어서 하나 될 때 혼안에서도 하나 될 때 바울을 기쁘게 하는 것이죠. 이제 여기 또 말씀이 있죠. 4장 4절에 5일째 보면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십시오. 내가 다시 말합니다. 기뻐하십시오. 감옥에 갇혀있는 바울은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했는데 감옥 밖에 있는 빌립보 성도들은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왜? 혼안의 산악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뭡니까? 내가 다시 말하는데 뭐예요? 항상 기뻐하십시오. 그 얘기를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혼안에서 하나 되십시오. 하나 되십시오. 부부가 혼안에서 하나 되지 않을 때 거기에 아주 기쁨이 사라집니다. 속으로 해서 지체들 가운데 하나 되지 않을 때 혼안에서 하나 되지 않을 때 누림이 끊어지게 되는 거죠. 그럼 우리는 하나 되려면 어떻게 돼요? 네 생각하고 내 생각하고 이렇게 조화를 이룬다. 그건 불가능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생각을 바꿔야 돼. 아멘. 양쪽 다 생각을 바꿔야 돼. 어떻게? 그리스도 예수의 생각. 아멘. 너희는 이 생각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생각이니. 아멘. 제가 2장 5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안에 이 생각을 품으십시오. 곧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었던 생각입니다. 아멘. 그분을 부를래. 하나님의 모습으로 존재하셨으나 하나님과 동등한 것을 붙잡고 놓지 않아야 할 보배로 여기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신을 비우셔서 노예의 모습을 가지시어 사람들과 같은 모양이 되셨으며 사람의 형태로 나타나셔서 자신을 낮추시고 순종하시어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심지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일곱 단계 낮춘 거예요.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자, 우리가 교회 생활 가운데서 왜 문제가 생기냐면 높아지려고 하고 자신의 어떤 존심, 자존심을 세우려고 하기 때문에 자아 때문에 결국은 갈등이 일어나고 하나가 안 되고 문제가 생기고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 것이죠. 아멘. 자아가 없으면 다른 사람의 상처를 줄 하등의 이유가 없습니다. 예, 아멘. 네. 존심과 존심의 대결. 그 한 사람은 상처를 입게 되어 있어요. 그 상처 입으면 어떻게 해요? 취하는 행동이 집회 안 나오는 것이죠. 아멘. 안 나오고. 그래서 이 변화를 받아요. 변화. 변화 받아요. 이 길밖에 없어요. 변화 받으려면 생각이 바뀌어야 되는데 어떤 생각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생각. 길을 알아요. 내가 왜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하나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아멘. 우리가 이제 가정생활할 때도 우리 자매하고 생각이 달라요. 같을 수가 없잖아요. 자란 것이 자란 환경이 다르고 그렇죠? 다 이 체험한 것이 다른데 다를 수가 있어요. 생각이 다른 것은 틀린 게 아니에요. 다만 다를 뿐이에요. 그럼 하나 되려면 어떻게 돼요? 생각을 조율하는 게 아니고 양쪽 다 뭐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생각으로 바뀌어야 돼요. 간단해요. 그리스도 예수의 생각을 품어라. 그리스도 예수의 생각으로 바뀌면 됩니다. 그것이 변화되는 거예요. 맞아요? 틀려요? 근데 실제로 이것이 잘 돼야 안 돼요? 안 바뀌죠. 생각을 안 바꾸려고 그러죠. 결사적으로 하는데 내 생각이 옳죠. 안 와요 이거. 생각이 바뀌어야만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어야만 습관이 바뀌고 습관이 바뀌어야만 성격이 바뀌고 성격이 바뀔 때 운명이 바뀐다고 그랬어요. 아, 네. 제일 처음에 중요한 것이 뭐예요? 생각이에요. 생각이 바뀌어요. 생각이 바뀔 때 이제 사랑도 감정도 바뀌게 되고 의지도 바뀌게 돼요.
생각이 바뀌어요. 생각도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리스도를 체험하는 내재적인 의미가 뭐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를 살고 그리스도를 확대하는 것. 그리스도를 사는 것은 비밀. 그리스도를 확대하는 것은 뭐예요? 무한대로. 무한하다. 무한대로. 바울은 그 무한한 그리스도를 체험했기 때문에 삼층전에도 가고 음부에도 가고 그 길이와 넓이와 높이와 깊이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를 체험한 평생을 체험해도 다 체험할 수 없는 것이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체험한 그리스도는 아주 극히 적은 부분입니다. 극히 적은 부분.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를 향해서 별대를 향해서 달리고 지난 시간에 체험한 거 다 뒤로 던지고 앞을 향하여 별대를 향하여 전진하고 그리스도를 추구해야 됩니다. 아멘. 누구를 표준해서? 그리스도. 누구를 본받아서? 그리스도를 본으로 삼아요. 3장 10절에 나를 본받은 거죠. 또 교회 가운데 그리스도를 본받는 그런 지체들을 또 우리가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아멘. 여기서 본받는 것만 얘기 그치겠는데 본을 받는다는 것은 그 천주교의 토마스 A. 캠피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쪽 유명한 책이 있어요. Imitation of Christ. 그리스도를 본받아. 그리스도의 모방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 굉장히 많이 팔. 저도 젊었을 때 내용이 너무 좋아서 그냥 밑에다 베끼고 그랬어요. 근데 그 그리스도를 본받는 그 내용은 명상록 비슷해서 실제로는 생명과 관계없습니다. 우리가 본받는다고 그럴 때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이미 들어오셨기 때문에 이러한 생명에 의해서 생활하면서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이죠. 그냥 모방하는 게 아닙니다. 뱃새와 황새 따라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안에 들어오신 이 신성한 생명을 가지고 생활할 때 그것을 그리스도를 표준으로 삼고 표대를 향해 살 때 그리스도를 본받는 생활이라는 것이죠. 아멘. 그럴 때 이제 차츰차츰 날마다 조금씩 조금씩 이 변화되고 증가되어 그리스도가 증가되어서 나중에 어떻게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바뀌어지는 것이죠. 아멘. 그리스도를 체험하는 것에 내재적인 의미는 뭐라 그랬어요? 그리스도를 살고 그리스도를 확대하는 것이다. 그리스도를 사는 것은 비밀이고 그리스도를 확대하는 것은 무한하다. 우리가 체험하는 그리스도, 우리가 확대하고 표현하는 그리스도는 극히 적은 부분이다. 무한대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 한 주일 동안 또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누리고 확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